안녕하십니까. 저는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영국 정부, 10년 동안 호주 정부, 그리고 한 6년간 미국 정부, 기구, 기관, 기업 해서 약 36년간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정부, 각국 정부에서 일을 네. 하면서 네. 미래 예측을 배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제가 세계미래보고서의 시리즈를 처음에는 미래 예측 리포트 이렇게 네. 해서 냈고요. 네. 그래서 한 35권 정도 책을 냈어요. 매년 한 권 내지 두 권. 유엔 미래보고서 시리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엔보다 큰 세계미래보고서로 지금 요즘에 네. 한 4, 5년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미래를 연구하시는 미래학자라고 이제 네. 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미래학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미래학과도 네. 있어요. 근데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미래학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연구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학이라고 뭐 배워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네. 그런 경우는 좀 적고요. 네네. 저같이 공무원을 하면서 20개 국가의 네. 이 전문가들, 특히 CIA, 뭐 FBI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20개국이 모여서 부상하는 산업을 제일 먼저 예측합니다. 이 산업이 네. 예산이 올해는 그저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쳤더니 780조 원이고 내년에는 뭐 이 예산이 더 많아지고 그죠? 네. 뭐 어떤 부분은 이 예산이 전체 합치니까 1조밖에 안 되는데 네네. 비교하면서 네. 정책은 어떻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그저 전문 인력은 한 명이 있는가 하고 네. 15만 명이 있는가 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발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연도별로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다가오고 얼마나 크게 팽창을 하면서 네. 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네. 여러 방면에서 주로 네. 국가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학문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 접근했을 때는 실패하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그죠? 경험이고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미래는 예측할 때 한 사람이 예측하는가 하고 네, 그렇죠. 전 세계 저희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 네. 포럼에서는 4,500명이 있고 네. 4,500명 밑에 또 인도 같으면은 그죠 네. 20만 명이 있고 브라질도 30만 명이 있고 50만 네. 명이 있고 중국은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전부 이제 델파이에서 그죠 들어와서 예측을 해요. 미국 사람만 예측하면 100% 틀려요. 세계 미래가 미국처럼 빨리 가지 않잖아요. 네네네. 아프리카 사람만 예측하면 틀리죠. 그쵸. 저희는 77개국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 정도면은 5년 후에 다가오겠구나. 그죠? 이 정도면 뭐 몇 년 후에 올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게 잘 나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딱 스탑이 됐다면 이것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4년이 뒤처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측을 하죠. 사회 요인도 예측을 하고 주로 네. 기술 예측입니다. 그럼 이게 뭐 국가 간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온 인류가 함께 연구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죠. 여기 참여하는 국가도 있고, 뭐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네. 있고, 특히, 저희 같이 이제 UN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네. 77개국에 여러 사람들이 전부 인풋을 넣어서 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네. 노력하죠. 그리고 거기, 우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한 65%가 정부 공무원들이에요. CIA, FBI부터 시작해서 뭐 영국에 뭐, 네. 뭐 러시아에 뭐 다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뭐 싸우는 게 없어요. 러시아도. 전부 다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이제 발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매년 하죠 저희. 그럼 이거 얼마나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다 틀려요. 100% 틀려요. 네. 우리는 항상 이제 예측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3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5년 이렇게 온다라고 네, 네. 하는데, 네. 뭐 100% 틀렸다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이고 맞는 네, 것도 있지만 네, 네. 주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공무원 뭐 그죠 이런 네. 컨서버티브하다 그러죠 네. 보수적이라 미래 뭐 아 이거 뭐 와요 뭐 내일 와요 떼부자가 돼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아. 예측을 해서 네. 많이 맞지는 않는다. 우리보다 예측한 것보다 빨리 오더라. 그럼 예측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틀린다는 게 진짜 틀린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예측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네. 늦게 되는 거고 네. 이게 그 미래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네. 산업이 부상한다. 저희는 2030년이 되면은 AI, 로봇,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네. 이게 42%라고 예측을 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 자율차 네. 그 다음에 3D 프린터 네, 네. 뭐 이런 게 6, 7%, 7, 8% 뭐 마지막에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국가의 예산이 아~ 예산 편성을 못해요. 아~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 또 어디에다가 아이들에게 전공을 이쪽으로 막 밀어넣을 것인지 특히 특허를 낼 때 네, 네, 네. 부상하지 않는 산업에 막 특허를 그죠 많이 네. 내주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부상하는 쪽으로 특허를 많이 내줘야 더 많이 내서 네. 더 많이 빨리 해서 국가가 그죠 아. 부강하게 되고 국가가 살아나죠. 너무나 중요한 모든 기저에 국가 네. 운영의 모든 기저에 미래 예측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큰 변수였잖아요. 네. 코로나가 뭐 세상의 그 시간을 뭐 5년 앞당겼다, 뭐 10년 앞당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지금 어떤가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정말 네.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 저희는 코로나를 이미 12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진짜요? 예. 그거 뭐 자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질병은.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동물만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네네네. 동물의 생태계를 점점 사람들이 그죠 화전민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점점 그쵸. 점점 불을 놓고 네. 아프리카 또는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데 네. 자꾸 태워요, 그죠? 산을 태우기 때문에 네. 동물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네. 그러므로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걔네들이 점점 사람 가까이 다가오고 네. 그러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네. 인간에게 퍼지는 거예요, 번지는 네.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게 호흡기. 네. 를 강타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다가오는데 네. 그 강도는 엄청나다. 엄청난 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영원하다. 왜냐하면 네. 원래 그죠 소식지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뭐 박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계속해서 네.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오고 또 오고 팬데믹은 계속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그리고 뭐 육식 우리가 네네.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 과다 소비, 고기를 과다 소비한다. 뭐 네. 이런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코로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다. 조금 뭐 미약해지거나 잠잠해졌다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 인간이 이제 동물의 서식지를 어떻게 보면 파괴함으로써 그렇죠. 이 경계가 이제 분리가 좀 모호해지면서 그렇죠. 질병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그죠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네. 더워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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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시원한 곳으로 뭐 에어컨이 있는 곳을 동물들이 자꾸 그죠 뭐 바이러스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지 한번 그래요. 저희는 이 아주 간단한 이거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최초로 네. 1867년에 네. 너무나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와서 그죠? 네. 런던 시내에 말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조금만 치우면 되는데 이제 새벽까지 치워도 말똥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마차 와요. 요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빠져들어오는데 네. 100년 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를 예측을 해봤어요. 네. 처음으로 정부, 영국 정부에서 예측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967년이 되면은 런던이 네. 6피트의 말똥 속에 뒤덮인다. 그래서 이게 미래 예측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은 안 되네. 마차는 안 되네. 똥을 싸니까 똥이 안 싼, 똥 안,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1900년도에 네. 뉴욕의 피스 에브뉴 5번가에 이렇게 마차 역사 또는 말의 역사 3000년, 4000년, 5000년, 그죠? 네, 네. 이렇게 많은 마차가 뉴욕에 피스 에브뉴 5번가에 네, 네. 부활절날 돌아다니는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1900년에 나타납니다. 네. 한 대의 자동차. 13년 후에는 네, 네.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세상이 바뀌어요. 1900년도에도 13년 만에. 그런데 네. 그 앞에 있던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구협회, 네. 말똥수거협회, 네. 죽은 말수거협회. 그 당시에 말이 지나가다가 죽으면 무거워서 한 사람이 탁 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깡패들이 네. 죽은 말수거협회가 있어요. 아, 깡패들이 진짜요? 와가지고 오, 예. 돈 내놔라. 왜 결혼식 할 때 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잖아. 네. 여기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이 점점 많아서 충분할 때까지 돈 내놔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한 대가 죽어 있으면 트래픽이 일겠잖아. 네, 아무도 그쵸.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똥 수거협회뿐만 네. 아니라 죽은 말 수거협회가 제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차 가져와서 돈 내놔 네. 돈 내놔고 농성하는 거죠. 충분하게 돈을 그죠? 얹어주면은 네. 말을 들어가지고 제거를 해줬어요. 이런 불편한 이런 시대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보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네. 그죠? 직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수고 그 다음에 부채 공장 네. 그죠? 부채 사람 하는 사람들이 선풍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수고 이처럼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네. 그죠? 예, 반대합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이게 자율차예요. 전부 자율차. 자율차가 나오고 네. 자율차는 사람이 모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사람하고 자율차가 이게 충돌 제어 시스템 센서 칩을 다 넣어요. 지금 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충돌을 하지 않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눈 뜨지 않고 그냥 걸어가도 차가 비켜가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얘들이 인공지능이 보거든요. 그죠? 네. 간판이 필요 없어요.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헤드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헤드라이트는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네, 그쵸. 예, 얘네들은 조리개만 팍 늘리면은 그죠. 아, 그러네요. 낮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90% 다 망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면, 그죠. 네. 내가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있으면 살살 지금 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수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 주차장도 없어져요. 얘들은 계속해서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고 네. 계속해서 돌아다니죠. 아. 그죠. 왜냐하면 얘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네.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잠도 안 자니까 네. 계속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신호등 교통 순경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지 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네. 많은 게 바뀌네요. 엄청난 변화가 바뀌죠. 2030년이 되면 2030이 되기 전에도 이미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 자동차는 그래도 천만 원인데 얘는 그냥 50만 원에 이미 네. 자율 자전거가 나왔어요. MIT 안에서. 7월 12일 날.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죠? 아까 네. 말똥을 수거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 네. 말을 치우고 가마솥을 갖다 놨어요. 가마솥을. 네. 그죠? 여기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스팀을 어떻게 해봐, 이게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자동, 다양한 것들이, 그죠.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동차로 나왔다, 이 소리고. 네. 1980년도만 해도 여러분 책상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저는 네. 항상 우리 에센스 사전, 뭐, 그죠. 동화 사전 이런 네. 게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신문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신문 있어요. 다른 나라 신문 없어요, 벌써. 아, 진짜요? 예, 네, 신문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코닥이라는 회사도 망해버렸어요. 네, 1위 하던 회사가 네. 망했고, 여기다가 팩스 기계 없어졌죠. 네. 계산기, 그죠. 옛날에 계산기 만드는 회사가, 네. 대기업이었어요. 굉장히 네. 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자, 1980년에서 그죠. 네. 90년, 100년, 한 3, 40년 후에, 굉장히 많은 것이 소멸하고 딱 세 가지가 남아요. 노트북 하나,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네. 요 선글라시즈는 살아남았어요. 선글라시즈는 살아남았어요. 야. 예, 그래서 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죠? 그래서 또 세 가지만 남았죠. 지난 3, 40년간 네.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3, 40년간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라지거나 앞으로 10년 동안 그죠 지금까지 사라진 네. 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서 네.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하고 네. 전부 어플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여기 전화기 국제 전화 쓰면 엄청나게 돈이 나왔는데 네. 요즘 국제 전화 공짜잖아요. 그쵸, 그쵸. 라든가 동화 사전, 에센스 사전 다 네. 없어지고 그쵸. 이제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많은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하고 네. 어플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교통도 굉장히 싸지고 식품 보건 의료 진단 인공지능으로 가고 주택 싸져요. 네. 그리고 에너지도 싸지고 교육 네. 원격 교육해서 교육도 굉장히 싸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 작가님 말씀 보니까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확 와닿네요, 이게 진짜. 그렇죠.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교수님의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네. 빨리 다가와서 틀렸다, 책이. 그 2030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30년 자율주행 그것도. 그러면은 그렇죠. 2025년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변화를 얘기할 때 아까 러다이트 운동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일부 지연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다 큰 이제 저항이 안 되나 보죠.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다 큰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우버 들어오지 네. 못하게 막 막았잖아요. 네, 그죠? 네. 막았는데 그거 뭐 우버 대신에 그죠? 카카오가 나와버리고 카카오 다음에 또 타다 나오고 네. 뭐 등등해서 다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를 막 개발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자동차 근로자분들이 반대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막는다고 해서 현대차가 안 맞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현대차가 안 하면은 테슬라라든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죠. 자동차는 사양 산업입니다. 자동차 현대 자동차 다닌다고 뭐 이렇게 좋아할 네. 게 아니다. 드론 택시가 네. 다가옵니다. 예. 알겠습니다.